이번에 해볼 영상은 레벨 252도 16번째 캐릭터 아델을 250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르고 경품 먹었네. 아씨. 드리드리드리. 의자를 받아줍니다. 이건 뭐냐? 아씨, 아니요. 먼저 또 마지막으로 한 대 줘야지. 그치. 아, 됐구요. 아, 됐지요. 자.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5일이 걸렸고요.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두 번째로 찍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골드 애플을 몇 개나 썼는지 좀 적어놨었는데 이번에 캐시 이동 나오면서 좀 꼬인 것 같고요. 지상 최강의 사냥꾼은 어느덧 1억 마리 중에 7,720,4,674마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고요. 잼스톤은 2,500개 정도. 뭐 경포 사느라고 자리 사느라고 쓴 것도 있고 시청자분께서 받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한 2,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400만 마리 5천 매소로 계산시 한 250까지 찍으면서 한 200억 정도 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거는 뭐 대충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터 200까지의 사냥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 이렇게 되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패치로 인하여 바뀐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역 숨겨진 동굴에서 저 사냥을 했었는데 1218마리고 좋은 편인 것 같군요. 경류가 좀 낫군요. 나쁘지 않다 그래야 되나. 무업자들의 거리 1에서 했고요. 동굴 윗길 비슷하네요. 1300 카이저가 동굴 윗길이 1396마리네 빌드를 잘 짰나 기억이 안 나네. 예, 모라스 트리에페 1545마리 신전삼 1569마리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좋은 캐릭터랑 비교하자면 미하일하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하일도 패치로 인해서 사냥이 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충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세팅 링크 광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링크는 이제 경험치 집어넣고 데미지 올라가는 모든 것들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경험치 같은 거 빼고 보공이나 방문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유니온은 사냥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 광물. 아, 이 캐릭터 키우면서 태초의 정수를 한번 먹었었습니다. 요 정도 모았다는 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5차 찍기 전에 역시 신캐릭터께 좋은 편입니다. 5차 이후 원키릭 비교적 낮은 편이며 단점은 오더 사출기를 수시로 눌러야 된다는 점. 아이템적인 부분 장점. 아, 이게 단점인데 없음. 현재 그대로일 수도 있으나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음. 신캐릭답게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256성의 장점 힘 40이 오른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매획을 쓰고 있죠. 그렇죠? 보스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제사용이라든지 보공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찍고요. 저는 이제 매획을 쓰고 있다는 점 필요하신 것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잼 백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스킬로 쓸신 말렙, 오라 에퍼 말렙, 인피니트 말렙을 찍었고요. 세 개를 찍은 이유는 당연히 경험치 드롭률이고, 보스 메인 스킬이라서 사냥 겸 이제 인피니트 말렙 찍었고요. 오라이폰 말렙 찍은 이유는 사냥할 때좀 도움 되라고. 플러스 이제 오라이폰이 레벨이 올라가면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25레벨 찍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강화하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대충 남은 것들로 강화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냥하실 때는 오더, 샤드, 디바이드를 메인 스킬로 강화합니다. 왜 크리에이션은 안 하나? 원킬 컷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사냥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 개. 보스용으로 크리에이션, 블로썸, 테리토리. 이렇게 2중 4코어를 했고요. 3중 6코어, 15, 15, 15, 15, 15, 15를 하면 되지. 저렴한 감이 있긴 한데. 코어 칸이 두개더 늘어나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스 해본 결과. 좋은 편이며. 스킬 쓸게 많음. 스킬 쿨이 짧다는 얘기죠. 컨트롤 필요 유망 80%. 장점. 자체 바인드 보유. 스킬 코어 칸이 하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신캐릭다운 데미지. 무적기 보유. 무적기 인피니트. 사실, 모스. 극딜을 써야 되겠다. 다음. 다이크. HP 일정 비율 감소라 죽을 수 있음. 레조넌스 최종 데미지 증가, 스택 유지가 귀찮아. 종합 결론. 먼치님 본캐로 키우라면 키우시겠습니까? Y가 한 75%, 25% 사냥 부족에 대한 아쉬움. 사냥적인 부분 중간 이상, 보스적인 부분 상급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 세팅 소개를 안 했군요, 제가. 템 세팅은 심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행맥 올텍, 아예가액, 22성짜리 아예가액, 매행맥 올텍, 아회가액, 베어스 그린 펜던트, 정팽, 아예가액에 미카엘라의 새안경, 아회가액 매액에 하프 이어링, 아회 200에 매액 100이고, 오토스틸 10%짜리를 쓰고 했습니다. 이제 장갑을 끼면은 27,000대까지 나온다던지. 성배 6에 40초. 6에 40에 04초. 10성 15% AD 두 줄짜리. 2추, 보공, 힘 24까지. 보공공, 00, 고, 17성. 주은 15% 자기였고요. 신발 5에 54초. 21%의 AD 두 줄짜리. 6에 48초. 21%의 AD 두 줄짜리. 6에 48초. 21% AD 두 줄짜리. 5에 54초. 20, 아니, 아니고. 쿨감 2초에 힘 9% AD 두 줄짜리. 104초. 힘 8, 9%에 크댐 8%짜리. 에디 두줄 플러스 힘 10짜리. 숄더. 18%에 에디 두 줄짜리로 해야 되나? 어쨌든. 플러스 1에 힘 4%. 하트. 3%에 01짜리. 미라클 작 데이트 겁니다. 미라클 죽었어. 100초. 21% 에디 두줄힘 14짜리. 21%에 보공 30, 에디 두 줄. 018%에 에디 06%, 크왁 3%. 펫, 6, 16, 10, 15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점. 아이템 맞출 때, 매직 서킷이라고 있습니다. 무기를 제외한 착용 중인 장비의 마력 35%를 공격력으로 전환. 단 세트 효과는 적용하지 않고 착용 중인 무기 선수 공격력의 15%까지 전환 가능. 아이템 맞출 때 똑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뭐 마력이 붙어 있으면 좋겠지. 오케이. 끝.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